그 사람 MBTI가 P든 J든 그날 어. 계획이 바뀌어. 다음 만날 때 고백하려 그랬는데 오늘 집 갈 때 고백해야 되나? 그럼 이번에는 남자들을 설레게 하는 여자들의 행동. 썸녀가 하면 설레는 행동. 남성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여성분들도 같이 참고하면서 채팅 쳐주시고 추천해주시면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담아서 같이 해볼게요. 근데 저는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1장이 있어. 1장 절대적인 거예요. 내 말에 잘 웃어줄 때야. 리액션 잘해줄 때.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막 엄청 웃어주고 내 말에 공감해주고 나랑 말할 때 내 눈 봐주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실제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연애하는 그 코스가 비슷했었는데 같이 친해진 무리 내에서 이제 나한테 유독 잘 웃어주고 제가 그 무리 속에서 이제 개그 치는 걸 좋아하니까 막 웃긴 걸 많이 말해. 무리에서라도 말해. 근데 이제 막 유독 잘 웃어주는 친구들이 있어. 그러면은 집 가서 생각나. 내 말에 잘 웃어줬던 그 친구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나 웃는 소리라는 게 이런 게 생각이 나. 그러면 다음부터 그 모임을 갈 때 그 친구가 꼭 왔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미 좋아하고 있는 거지. 나는 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못 느껴도 은연중에 아, 나는 이 사람이 있을 때 더 재밌고 나도 더 행복해지는 거야.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. 그냥 잘 웃는 사람 말고 내 말에 잘 웃어주는 게 중요한 거야. 예쁘게 웃을 때. 가슴 마음이 크러 놓을 때. 마음이 큰 것도 뭐 행동일 수 있지만 외모기 때문에 외적인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향기. 아 향기 좋을 때.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향 나면은 진짜 호감도가 팍 높아지긴 해요. 그리고 반대로 좀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어쩌다 정수리 냄새를 맡았어. 읍 할 수도 있잖아. 근데 향기가 좋으면은 나도 모르게 홀리는 게 있어요. 엄청 냄새 좋은 향수도 좋지만 나는 그냥 그 샴푸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이제 내가 막 진짜 머리카락에 머리 박아가지고 맡는 그런 냄새 말고 그냥 지나가면서도 샴푸 냄새 같은 게 날 때가 있어. 모르겠어. 그게 샴푸 냄새 같은 향수인지 진짜 샴푸 향인 건지 모르겠어. 근데 그런 약간 비누 향 같은 거 나면은 내가 하는 게 있어. 무조건 호감이야. 아 근데 이건 어디 가나 안 빠지는 것 같아요. 어른들한테 예의 바를 때. 그냥 예의 바른 거. 어른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의 바를 때.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될 때 또 설레고 호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내 썸녀가 막내였어. 어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막내였어. 그래서 본인이 예의 차리겠다고 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가자마자 막 수저 막 주려고 그러고 물 따라 주려고 그러고 그냥 되게 사람들한테 잘하는 모습 있잖아요. 예의 바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아 이 친구는 어딜 가도 예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. 그런 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져.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. 내 여자친구를 어디 소개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. 근데 약간 사가지 없고 시니컬해봐. 내 친구들이랑 막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. 그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. 그래도 같이 보고 재밌자고 만났는데 자기 남자친구한테만 붙어있고 그냥 예. 아 그랬어요. 예. 그래도 남자친구 친구들한테는 예의 바르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자기 남자친구한테만 잘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호감 포인트는 아니야. 아! 나 그럴 때 좀 설레는 것 같아. 약간 오늘 데이트하기로 한 날이야. 우리 썸 타고 있고 이건 여자친구도 그냥 포함. 그냥 설레는 건데 오늘 만나서 놀기로 했어. 근데 뭐 큰 계획은 없었어. 우리 그냥 어떤 거 먹자 정도의 계획만 짜고 만났어. 근데 얘가 만나가지고 와서 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나한테 막 말해줘. 뭐 예를 들면 우리 오늘 뭐 롯데월드 가서 막 소떡소떡 먹고 이것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?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설레는 이유가 뭐냐면 아 얘는 지금 나랑의 만남을 엄청 즐기고 있고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거 자체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워. 그러니까 나랑 만나서 뭘 하고 싶은지를 막 혼자 생각했던 거를 떠올리면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지.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 되게 귀엽고 설레는 거예요. 나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게 보일 때. 뭐 데이트 계획 같은 거? 이런 거. 아 사람들 많은 데서 은근슬쩍 새끼손가락 잡을 때? 아 이거는 근데 그러면은 그날 계획이 바뀌어버려요. 남자 입장에서는 아 두 번 정도 더 만난 다음에 완벽한 고백하려 그랬는데 그냥 오늘 고백해야 되나? 이렇게 돼버려요. 아 그래 그것도 있어. 뭐 새끼손가락까지는 좀 너무 가까운 스킨 집이라 느낄 수 있잖아요. 가고 있는데 여기 옷깃 이렇게 잡는 거. 내 옷깃 잡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.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게임 끝이야. 옷깃 잡는 거 이거 진짜 게임 끝이에요. 이거 진짜 꼭 참고해주세요. 본인이 진짜 완벽하게 썸을 타고 있다. 옷깃 잡고 따라간다? 남자들 끝나요 진짜로. 그 사람 MBTI가 P든 J든 그날 계획이 바뀌어. 다음 만날 때 고백하려 그랬는데 오늘 집 갈 때 고백해야 되나? 이렇게 돼버려. 계획이 바뀌어요 진짜로. 은근슬쩍 옷깃 잡을 때. 그러니까 대체로 남자들이 설레려면 여자가 좀 귀여운 행동을 할 때인 것 같아요. 귀여울 때
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니까. 잘 먹을 때, 이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 못할 수도 있어. 일단 적어도 깨작깨작 먹는 것보다는 잘 먹는 사람이 진짜 백배 천배 나아요. 남자들 입장에서는. 여자 입장에선 천박해 보일까봐 조심스러운 건 있음. 그건 남자들도 똑같기는 해. 남자들 좀 허겁지겁 먹는 경우 있잖아요. 와씨 개맛있겠다고 막 짜장면 나와봐. 짜장면 그냥 입에다가 그냥 다이슨 청소기 빙해서 흡입하고 있잖아. 항상 얘기하지만 남자들도 여자들 먹는 속도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. 적어도 썸 타거나 좀 연애 초기에는 서로 이제 음식 먹는 속도를 좀 많이 따라가려고 매너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그거 신경 많이 쓰는데 너무 깨작깨작 먹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전에도 뭐 뱃살 신경 쓰여서 많이 못 먹겠다, 많이 먹으면 뭐 약간 자기 관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뭐 못 먹겠다 이런 얘기 들었었었는데, 남자들은 잘 먹는 사람 좋아해요. 그리고 아까 채팅 중에 하나 있었었는데,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나 띄워줄 때 그게 진짜 중요해. 내가 만약에 내 친구들이랑 있어, 남자애들이랑 있어, 근데 이제 썸녀가 근데 영서 잘생겼지, 영서 너무 착하지, 영서 너무 예의 바르지, 영서가 남자 중에 최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 띄워주면은 앞에서는 좀 부끄럽겠지만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좋아. 다 같이 있을 때 깎아내리는 장난치면은 되게 상처가 클 수도 있어요. 특히나 썸 탈 때는.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무조건 기 살려줘야 된다. 이거는 근데 뿐만 아니라 둘이 있을 때도 그래. 남자들 되게 해외 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남자들은 뭐에 이 사람과의 만남을 되게 만족하냐면, 그러니까 인정해줄 때. 남자들은 칭찬만 해줘도 엄청 행복해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남자들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엄청 해. 야 너 전완근 뭐야? 요즘 운동한다더니 쩍쩍 갈라져 뭐야? 이러면 뭔 소리야, 쩍쩍 갈라지기까지는 아니야. 그럼 그날 가서 전완근 운동만 존나 하는 거야. 다음날 바로 집 가는 길에 유튜브에 전완근 갈라지는 법 이런 거 검색한다고. 남자들은 칭찬 및 인정해줄 때, 아련하게 욕할 때 설렌다고? 썸녀가? 예를 들면 뭐가 있지? 내가 오늘 돈가스를 사줬어. 와 돈가스 맛있겠다. 딱 돈가스 소스에 찍어서 딱 먹더니 아 씨발 존나 맛있네. 약간 이런 거야? 도대체 어떨 때 아련하게 욕을 하지? 맞다고? 아, 나는 욕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평소에 애교가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만 자연스럽게 애교가 묻어나온다? 근데 그거는 동시에 얘가 날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느껴져. 원래 애교 없는 애인데 내 앞에서 애교 부리면은 너무 설레는데 동시에 확신도 드는 것 같아. 안 부리던 애교 나한테만 부릴 때. 나는 그리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좋아. 어떤 거에 되게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거 모습을 보면은 설레는 것도 있어. 그러니까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만약 되게 소중하고 귀엽기만 할 줄 알지만 어떤 거 할 땐 되게 아 얘도 어른이고 되게 멋있고 자기 일 하는구나. 자기 일 열심히 할 때. 아 이거는 근데 빠질 수가 없다. 10번은 그래도 뻔한 거긴 하네. 사소한 거 기억해줄 때.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이 좀 더 세심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선물들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 되게 자주 있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날 내가 면도하다가 면도 약간 상처 같은 거 났어.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면도 상처가 나서 갔어. 근데 여기 왜 그래? 이래서 아 면도 대충 하다가 베었어 이래서 막 그거 대한 대화가 나온 거야. 갑자기 면도 크림을 사줘. 면도 크림 그냥 하나 사왔어 이거 쓰면서 해 이러면은 나 그냥 아예 까먹고 있었어. 사달라는 의미도 아니었는데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 딱 세이빙 폼 딱 이런 거 나오면은 되게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죠. 그날도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. 아 분명 한 두 번 더 만나고 고백하려 했는데 오늘 해야겠네. 계획이 오늘 존나 틀어지네. 그냥 계획까지 틀어버리는 설레는 행동들인 거죠. 계획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. 뒤틀어버려 그냥. 아무튼 오늘은 썸녀가 하면 아 이거는 남자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행동들 10가지 정도를 정리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댓글에 또 요청해주시면은 그거 참고해서 다같이 빅데이터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제 던져주는 것도 재밌는 거 많이 있더라고. 댓글에 이제 또 이것도 같이 해주세요 이것도 알아봐주세요 하면은 그거 참고해서 다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가 맞자고